지난 4일 저녁 7시 16분쯤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을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.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전신조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발생합니다. 불티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. 이 불씨들이 날아가서 큰 불대. 한전은 외부 물질이 전신조와 부딪혀 스파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고압 전선이 저전이 이제 떨어져서 뭔가에 닿았을 때는 스파크가 나는데 그 스파크가 난 거예요. 이처럼 전신주가 외부 충격을 받아 불이 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. 전신주에 까치가 둥지만 틀어도 불이 나거나 일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됩니다. 전신주는 전선과 변압기, 개폐기 등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깥에 노출돼 있습니다.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신주를 땅에 묻는 지중화가 대안입니다. 하지만 전신주 지중화율은 서울과 대전, 부산 등 대도시들만 50% 선을 넘나드는 반면 강원과 충북, 충남 등은 10%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중화 비용을 지자체와 한전이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. 이 산간 지방에도 지중화를 하지 않으면 이런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.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모든 그 전선로를 전부 지중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런 얘기죠. 대안은 있지만 돈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상황. 산간 지역의 우뚝 솟은 전신주가 또 다른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.